김경태입니다.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공모를 못 밝혔지 않습니까? 검찰이. 공모를 그렇게 공중부양까지 하면서 물리력까지 사용해서 폭력적 물리력,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하극상까지 벌여가면서 부장검사가, 위에서 올라타서 얼굴을 누르고 한 이런 상황까지 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이 검찰은 밝히질 못했는데 판사는 무슨 증거로 그이 채널A 기자를 갖다가 구속을 하는 겁니까? 이 판사 아주 재미있는 판사입니다. 이 판사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장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주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고위직과 연결된 상당한 자료가 있다. 막강한 판사네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뭐 검찰 고위직과 연결,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할 정도니 말이죠.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규정하고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 이 사람은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끝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또 이정 기자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이정 기자를 무슨 사유로 구속한 것이냐 하고 지금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도 증명하지 못한 이정 기자 하고 한 검사장과의 소위 공모 관계. 이걸 갖다 공모가 있었냐 없었냐를 갖다가 단정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탁 발부했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 판사 이름이 누구냐? 유명한 판사 이름이 누구냐?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김동현. 지난달 17일 이정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아주 129자의 발부 사유를 냈는데 그 구속영장 기각 발부 사유는 통상 한 20, 30자 한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거로 뭐 한다. 20자 아니면 30자인데 장황하게 229자를 갖다가 발부 사유를 냈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벌써 그냥 완전히 범죄자로 판사가 생각했네요. 네. 그렇지만 이 사건 수사팀은요, 이전 기자 구속 이후에 초유의 검사 육탄전까지 불러일으켰던 이 검사장 유심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증거, 공모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 수사팀도 찾지 못한 한 검사장하고 이전 기자 공모 증거를 갖다가 영장판사 혼자가 어떻게 그걸 아주 알아가지고 그 증거를 지가 가지고 있단 말이냐. 얼마나 우스운 얘기고 성급하고 정치적인 영장 발부 아니냐. 이게 드러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어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말이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강요 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발부 사유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을 것인데 혹시나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공모 증거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검찰이 공소장에도 적지 못할 정도면 아예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건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직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영장 발부 사유에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 현직 판사입니다.
부장판사. 영장판사가 이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판단을 한것 같은데, 법원 전체에 흙탕물을 뿌리는 행동이다. 야, 부끄럽고 황당한 사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럽고 황당하다고. 일부 평판사는 말이죠. 여당 대변인 논평 같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영장 판사, 김동연 판사와 같은 판사들 혹시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권 전에는 아니, 적어도 김명수가 오기 전에는 대법원장 오기 전에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사법부를 제1등으로 꼽았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김명수 사법부는 어떨까요? 한번 문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그 다음, 지금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성윤 지검장이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의 여론조사를 한이 기관, 각 기관, 정부기관에서는 검찰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들 얘기들을 한다고들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지개를 켜고 이제 모든 독재, 전체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국민들은 믿습니다. 검찰총장의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만약에 제어 통제할 때는 그분은 2차, 3차, 한 3차에 걸쳐서 엄청난 폭탄 발언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진작,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검찰, 신임 인간식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의 발언이 있을 것이다.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엄청난 폭탄적, 메가톤급 발언들이 연이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제가 얘기를 방송했습니다. 인간식 훨씬 전에요. 근데 그것은 상식입니다. 윤석열 검찰 입장에 저희가 들어가 보면은 그 입장이 내가 윤석열이다. If I were 윤석열. 내가 윤석열이라면 하고 내가 딱 입장에 돌아가 보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한 달에 긴긴 침묵을 하고 이렇게 온갖 조롱과 수모를 정권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여권으로부터 당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신념의 사나이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 상식으로 다 나오는 법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절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